내가 잘한 일에도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고 윗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승진을 못.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공신녀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올해가 또 경자년이잖아요. 네. 네. 2020년도 쥐띠분들의 운세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올해 쥐띠분들이 대체적으로 구설에 많이 탈수 있어요. 네, 구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많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송사도 있을 수도 있고, 괜히 잘한 일에도 괜히 구설을 들어서 못했다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많고, 이제 남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너무 슬퍼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더 힘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넓은 아량으로 베풀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선생님 지금 6월 달이에요. 네. 네. 벌써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 운세가 좀더 나을까요? 상반기가 조금 더 시끄러워요. 하반기보다. 그래서 상반기, 중반기쯤에 좀더 조심을 하고, 앞서 나가기보다는,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후자를 조금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남들을 위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잘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내가 잘한 일에도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고, 뒤에서 뭐 얘기가 나온다거나, 윗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승진을 못하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빛이 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죽어가는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올해는 천천히 간다? 쉬어 간다? 정류장에 잠깐 멈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다시 버스는 출발하니까요. 다음 정류장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가는 게 좋으니까 너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나는 쥐띠인데, 뭐, 나는 구설 전혀 없었어. 막 이런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 같은 경우 또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람이 앞에서 대놓고까지는 않잖아요. 뒤에서 말 나오는 것도 구설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행동을 했던 거에서 좀더 생각을 하고 뉘우칠 줄 알고 깨달음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모든 GT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선생님. 이거 좀 그쵸. 전반적인 운세기 때문에. 그쵸.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보는 거니까요.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점사는 참고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소스를 얹힌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환에 오시면은 이제 뭐 생년월일마다 네. 또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전환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